부산의 제1차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응급원장을 맡고 있는 박준선 수의사입니다. 가스 분석의 세계에 잘 오셨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인데요. 오늘 첫 강의는 사년기 균형에 대한 입문 과정으로 유튜브 등에는 편집본으로도 오픈되는 강의입니다. 원장님과 저 수의사들끼리 나눌 만한 내용들은 다음 강의로 넘기기로 하고요. 입문이지만 입문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사년기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입문 강의입니다. 저희가 기쁘신 분들에게도 도움될 만한 내용도 넣어 보았고요.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안하고 쉽게 사년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오늘 강의 말미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분석. 가스라고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재나 산염기, 산증, 염기증, 수소, 중탄산염, 전해질까지 나트륨, 칼륨, 염소 보시죠. 알수 없는 외계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가스 분석으로 가능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가스 분석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데 넣지 않았습니다. ABG의 엿대, 이니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 먼저 하는 검사라고 하니까 뭔가 그 생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생각의 과정을 설명드리느라 약간 장황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물흐르듯이 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HCO3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퍼펙트입니다. 한번 보죠. 지금 HCO3 아래에 있는 거를 보니까 27.9. HCO3가 높죠. 염기가 높은 거죠. 결론은 마찬가지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입니다.